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울링 볼 같은 색깔을 아주 좋아합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볼링공 같은 색깔, 네, 그렇죠? 이런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화려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기는 한데 네. 뭐 예쁘죠, 잘 예쁘죠, 어울리죠 이런 잘 것들이 기타에. 네, 정말 볼링공 색깔. 이게 뭐 느낌. 물에다가 그렇죠, 페인트 떼어놓고 네. 이렇게 푹 담갔다가 착 꺼내가. 그거 뭐라 그러더라? 뭐 그거를 뭐 이름이 뭐 있는데 워터 뭐 스테인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이렇게 운동화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도료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온 다음에 이렇게 담근 다음에 다시 올릴 때는 이제 무듬 안에 이거 확 퍼뜨리고 다시 올리고 그렇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그런 무작위 예. 무작위의 디자인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측 불가능성 예. 네 그거에 입각한 디자인인데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우리 했던 스펀지밥 기타가 생각이 나요. 예측할 수 없는 매력. 예. 네. 요 디자인이 그래서 이게 뭐냐 라이트 에이지드 블루 스월 색상입니다. 블루 스월. 네, 그래서 요 예전께 저희가 T63을 직전에 바로 했었잖아요. 네. T63을 9월 28일날 했으니까 뭐 한 달도 지금 안 된 네. 상태에서 이걸 하는 건데 이게 예전 거는 버터스카치 블론드 일반적인 네, 전형적인 텔레의 색깔. 그런 색상이었고 그게 애쉬바디였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엘더바디예요. 근데 보면은 보통 애쉬랑 엘더의 옵션이 있을 때 보통은 애쉬가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이상하게 이번 거는 이제 엘더가 더 가격이 높다. 예. 오늘이 엘더인데 칠하느라 그랬나 봐요. 그런가 봐요. 30만 원 이상 비쌉니다. 36만 원이 더 비싸요. 지난번 께 할인가 기준 343만 원, 이번 께 379만 원이니까 가격이 오. 꽤 높죠. 그 또 다른 차이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바디랑 가격이랑 그리고 색상 그거밖에 없어요. 답니다. 뭐 이것도 라이트 에이지들에서 이렇게 많이 까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내쉬 뭐 또 복습 한번 해볼게요. T63 라이트 에이지드가 선생님의 적당히 매운 할라피뇨. 네. 저는 라이트 에이지드 말고 라이트 에이지드 네, 나이 잘 먹었다. 네, 9.0, 9.5가 나왔어요. 제가 오히려 더 드렸고요. 네. S57 헤비 에이지드는 선생님은 내쉬 에릭 크랩튼 시그니처. 네, 저는 맞아요. 직관적 빈티지, 직빈 해서 직빈. 9.5, 9.0 드렸고요. S63 헤비 에이지드는 선생님은 올해 마지막 태풍 내쉬. 저는 귀티나는 빈티지, 귀빈. 귀빈. 19.5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T52 미디엄 에이지드는 선생님은 탈팬더의 시대가 왔습니다. 9. 저는 고객 만족의 내쉬 딜리버리 9.5. 이때 특이한 게 내쉬는 제가 선생님보다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요. 빈티지 기타에 제가 더 높은 경우는 거의 흔치 않은 경우인데 네, 내쉬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T63 라이트 에이지드 엘더 모델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379만원으로 가격이 좀 올랐고요.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3.45kg입니다.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뚜레는 80mm, 바디는 엘더, 넥은 메이플 C쉐입 넥, 클러슨 타입 헤드머신, 너트 너비는 너트는 터스크 너트, 너트 너비는 41.3mm,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열 반지름이 254mm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은 21프렛, 던너비 6105프렛 올라가 있고 롤라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3A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빈티지 TL 타입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세트를 장착된 모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트 에이지드 블루스 월 컬러. 이게 보면은 실측 수치도 똑같아. 무게뼈가 똑같습니다. 네. 무게가 한 300g 정도 조금 더 나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두께, 뒷둘레, 전장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엘더 사운드는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팬더 트위니볼브고요. 사운드가 좀 더 똘똘한 느낌이죠. 똘똘하게, 네. 예. 이 미드 픽업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놓으면 두 개가 다 들어왔는데 요즘은 이 소리도 좋아져. 무조건 가운데 놓으면 좋습니다. 이거 봐. 5단짜리는 3단이 예, 좋고 뭐, 3단짜리는 2단이 좋고. 좋아해. 하이프렛에서
오 좋아 이거 마샬로 바꿨습니다. 어우 매콤하네. 오 좋아. 이게 선생님이 저번에 그 이거 라이트에이지드 T63 애쉬 버전 할 때 네. 적당히 매운 할라피뇨 네. 하셨단 말이에요. 네. 얘는 매운맛이 확 나죠. 네. 좀 많이 매워요. 매운. 네. 하이플랫. 좋다. 자, 듀얼리스트. 좋다 이거 좋다. 레드락도 한번 들어볼까? 굿 굿 굿 굿. 야, 마샬이 확실히 좀 더 팍팍 나오네 앞에. 예. 네. 야 좋다 이거. 그 지난번 게 약간 순한 맛이었으면 이거는 대놓고 매운맛. 예, 대놓고 매운맛. 네, 그런 느낌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T63 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매운맛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이킹. 왜 좋지? 좀 더 그 존재감이 좀 더 예.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애쉬 모델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사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가라고 하면은 저는 애쉬 가져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이 그 60년대 텔레에 조금 더 부들부들한 거. 네, 그 제가 전형적으로 원하는 타입이 있다면 그거 선생님은 어떤 거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게 이뻐서. 이뻐서. 가격차이가 나긴 하는데 네. 자 이것도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건우는 63 요거 엘더랑 애쉬 중에 준다면 뭐 가져갈래? 남자는 볼링공이지. 애쉬. 저랑 의견이 같네요. 집주님은? 저도 그
내신은 모르겠어. 아, 내신은 평가하기가 힘들다. 아,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내쉴에서 애쉰가? 내쉴. 네. 네. 그 아재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뭐 엘더가 더 좋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선택하실 수 있는 그 보기에 그 범주에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기타리스트가 밴드에 두 명 있으면 저도 애쉬를 갖고 갈 것 같은데. 혼자 친다 그러면 이게 더 에이, 존재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에이, 혼자 친다면 존재감이 훨씬 더 클 것 같긴 에이.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반주 문제 들어볼게요. 자, 듀얼리스트에다 딜레이만 놓고 해보겠습니다. 반주 묻혔을 때 오는 이 뭔가 시원시원함. 네, 투표 다시 하겠습니다. 뭐? 범유야 뭐? 애쉬야 엘더야. 아니 이거 막상 치고 나니까 진짜 짝짝 붙네요. 어, 사운드가. 짝짝 달라붙네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밴드에서 기타리스트 한 명이면 진짜 이거 이걸 이걸로 왜 존재감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어 이거 되게 우리가 합주를 진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합주 중에 이게 쩍쩍 붙는 느낌의 합주가 몇 번 안 돼요? 그렇죠. 기억에 나는 게 근데 이건 기억에 날 것 같아요. 아 좋았습니다. 진짜 짝짝 달라붙네요. 자, 요거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볼링 볼 같이 생겼잖아요. 네. 스트라이크 드리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네. 알겠습니다. 어, 저는 모델명을 갖고 말장난을 좀 해볼게요.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뭐 좀 신나는 오르간 블루스를 했는데 이 좀 너무 잘 쳐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루스를 수월하게 칠 수 있다. 블루 수월. 수월, 아, 수월. 수월하다. 네, 블루 수월. 수월. 네, 좋네요. 여러분 이거 기타 가져가시면 블루스를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블루 수월. 야, 처음 쓰드릴게요. 아, 저는 원래 그 애쉬 모델을 제가 9.5로 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사운드 메이킹을 할 때 저는 이거는 내리려고 했어요. 9.0으로. 네. 근데 못 내리겠어. 어, 저는 올려야 되는군요. 아, 몇 대 몇 대 몇? 9.5, 네. 9.5. 선생님은 0.5 올라가셨고요. 저 네. 그대로 유지를 했고 네. 의외로 애쉬 모델보다 엘더 모델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점수가 좀 일어나야 되는구나. 아, 네, 아무 생각도 없었네. 네. 선생님이 주섬주섬 뭘 가지고 오시나 했네요. 오랜만에 이게 빈티지 기타로 일어나는 게 이게 아.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야, T63 라이트 에이지드 9.5, 9.5를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T57 미디엄 에이지드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요건 또 어떤 아, 저건 앞에가 험버커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T57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블루스월 9.5, 9.5의 소식을 전하면서 여기서 리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아우!